안녕하세요. 팔레온고민의 간편TV의 강규동입니다. 2013년 11월 15일자 팔레온고민사 두마항쟁 보상금과 정신적 부자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423047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두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상고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부마항쟁보상법은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보상 항목을 보면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법에는 규정에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되어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 이렇게 돼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민주언덕법 보상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보면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 위헌 결정이 없는 부마항쟁 보상법에서 과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즉, 헌재 결정이 없는 부마항쟁 보상법에도 재판상 화해 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적용이 안 된다는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관한 그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마항쟁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항목이 없다. 적극적 소극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결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조항은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국가배상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즉, 그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헌재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마항쟁보상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보상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관례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 보상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련자들 또는 앞으로 있을 민주화운동에 있어서도 먼저 이 사람들에게 뭔가 국가가 이 사람들의 그 기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전체를 지키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민주화운동 관련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률에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여부가 불명확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제안한 건 헌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 판결은 헌재 결정의 취지와 다른 취지에 따라서 다른 민주화 관련법 취지까지 반영해서 부마항쟁 보상법에서 위자료는 별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다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